이 뼈의 각도에 맞게 이 들이 충분히 잘 들어가서 충분하게 4mm 정도가 커팅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수직골 절단은 이러한 디스크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. 사이드컷 드릴을 가지고 양측에 이 수직골 절단은 들어가는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. 반드시 수평골 절단에 만났던 이 부위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정확하게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. 역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이 수직골 절단의 길이는 10mm를 넘지 않는 대략 7mm 정도 선에서 맞추어내는 게 좋겠습니다. 보통 이 경계 부위가 보통 많이 절단이 안 되고 있거든요. 부러질 수도 있어요. 부러지면 GBR로 바꾸면 되는 것이죠. 우리가 이런 식으로 뼈를 파내게 되고요. 가운데 부위도 한번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게 이게 점차 들어가게 되면 보시다시피 협측골에 밴딩이 일어나는 거죠.